네, 안녕하세요. 오이저입니다. 오늘은 앱선 WF285 제품. 네, 정품 잉크까지 너무 비싸가지고, 네, 무한 잉크로 쓸수 있게끔, 펌웨어 다운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무칩으로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펌웨어를 확인해 볼게요. 설정으로 가세요. 설정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맨 밑에 펌웨어 업데이트 있어요. 그래서 현재 버전 이거 보고 이게 바뀌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끄기로 하세요. 업데이트는 하지 마시고요. 업데이트 하면 안 돼요. 지금 다운하는 거기 때문에 USB로 할게요. USB로 연결하고 USB 케이블 연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펌웨어 프로그램 먼저 실행해요. 이곳에 앞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폴더가 이제 펌웨어 2850 떠요. 이걸 실행하면 됩니다. 동의함. 중간에 6번에서 70%로 진행됐을 때 이제 화면이 꺼졌습니다. 페이지에서 링크 넣어서 다운받고 그리고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다운그레이드 됐고 무칩이 됐습니다. 그래서 펌웨어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L05KCD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잉크를 교체할게요. 무한 잉크 여기 이거는 정품 잉크는 일회용이지만 요거는 이쪽에다 리필을 할 수가 있어요. 무한 잉크 지금 칩이 없어 뗐어요. 뗀 상태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꽂으면 됩니다. 요게 칩이 있는 경우 뭐 바로 꽂아도 되는데 뭐 칩이 이게
이런 거는 좀 제거를 하고 하는 게 좋아. 제거를 하고 하는 게 빼딱했다 편해. 잉크 붙는 거, 이거 숨구멍이 있어야 되겠고. 네. 그래서 무한 잉크 시스템 됐고, 이걸 바꿔서 완료해 볼게요. 초기화 중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출력이 잘 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우고 쓰면 돼요. 무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칩 없이 사용하는 무칩 제품 이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